JYP 콘서트에 왔는데 오늘 콘서트는 9시 반 시작이라서 아직 여유는 있고 제가 현재 티켓을 받아야 돼가지고 조금 일찍 왔어요.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12월 31일인데 콘서트가 9시 반에 시작돼가지고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기까지 갈 것 같은데 올해 마지막도 콘서트와 함께 한다니 올해는 콘서트 목이 터졌네요. 저 오늘 너무 춥습니다. 진짜 오늘 진짜 최고로 추운 것 같아요. 데이식스 콘서트 했을 때 왔을 때는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오늘 진짜 추운 것 같아요. 얼어 죽을 것 같아. 조금 일찍 온 것 같아요. 아직 티켓포스가 문을 안 열었는데 좀 너무 일찍 온 것 같아서 그리고 공연이 9시 반이라서 티켓포스가 아마 7시 이후에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8시도 안 됐으니까 5시 50 몇 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페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하루의 시작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루 시작이 좀 늦죠? 제일 기대되는 게 오늘 콘서트가 9시 반에 시작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시까지 할까? 딱 새해를 넘길 것 같긴 한데 완전 신나. 완전 신난다. 콘서트 게스트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약간 첫 콘 못 간 걸 좀 아쉽긴 해요. 제가 비오빠 되게 좋아했었는데 비오빠를 내가 유명해지니 좋니 그 노래 부를 때 그때 보고 아, 비오빠가 왔더라고. 그래서, 아, 어제 그리고 또 선미도 왔고, 게스트 보려고 오는 건 아니지만. 아, 근데 첫 콘에 비가 왔는데, 아, 비오빠. 정지훈. 비오빠, 아, 비오빠 진짜 보고 싶었는데. 유부남이지만 여전히 멋있는 비오빠. 박재민님은 제가 GOD도 처음 알았는데, GOD, B, 그 다음에 2PM, 지금 데이식스까지. 많은 가수들을 키워냈다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 밖에서 진짜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얼어 죽을 것 같아. 이제 아이돌로 활동을 하긴 해서 사진 하나 남길까요? 네! 사진을 찾으실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됩니다. 59분 11 12 13 2020 네, 옛날 SF 영화에 나오던 연도입니다. 이 순간 함께해서 정말 기쁩니다. 자, 제가 10 시작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10! 같이 불러주세요. 여러분들이 휘버만 크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가 나 바라볼 때 휘버, 눈과 눈이 맞을 때 휘버. 요즘 젊은 가수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들이랑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쇼미더머니 보셨어요? 흔쾌히 달려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슈퍼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래퍼 슈퍼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슈퍼비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비비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PD님의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오늘 찐으로 JYP라는 걸 느꼈어요. JYP 덕분에요, 진짜. 오늘 부른 노래 중에서 중간에 팝송 하나 부르셨는데 그 노래 빼고 모든 노래를 제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또 포인트 한 번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오늘 진짜 신나게 놀았어요. 새해가 시작됐죠. 2019년의 마지막과 2020년의 시작을 박진영 PD님과 함께 했습니다. 샌리의 크리스마스 노래가 한 곡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저 개 탄 것 같아요. 박진영 PD님 개 탔어요, 진짜. 제 앞으로 오셔가지고 손은 못 잡았지만 박진영 PD님을 진짜 가까이서 봤어요. 완전 대박. 완전 개 탔어, 진짜. 맨 처음에 GOD로 시작해서 덕질의 시작이죠. 우리 구오빠들이 많이 거른대였죠. 역시 마콘이 찐으로 재밌습니다. 모든 콘서트는 진짜 마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어. 너무 감동 먹었어, 진짜. 노래 다 너무너무 좋고. 제가 모르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박진영 PD님이 이제 48이시래요. 94년도에 데뷔를 하셨는데, 94년도에 내가 몇 살이었더라? 제 덕질의 역사를 함께 하신 분, 진짜 멋있습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살아있네, 그 노래의 가사에 보면. 너희 오빠들 태어날 때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빠들 앞에서 상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콘서트 주제가 넘버원 피프티였잖아요. 넘버원 피프티였는데 1위 했던 히트곡이 50개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를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여기 박진영 PD님 콘서트에 온다고 했을 때 JYP 콘서트에 온다고 했을 때 JYP 콘서트에 가면 거기는 음란 파티다. 좀 오늘 좀 수위 조절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공식 밴드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야광봉이 되게 많았는데 좀 시야방에는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즐기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신경이 안 쓰지더라고요. 아, 진짜 데이식스 이름 한 번만 불러줬으면 내 가방에 있는 마이데이 워치 꺼내가지고 흔들라 그랬는데 데이식스는 한 번도 거론 안 하시더라고요. 제월피 덕계를 탈 줄 꿈에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역시 최고는 최고다. 진짜 넘버원이네요. 넘버원. You still my number one. 이건 SM 거지? 참 안 돼. 근데 오늘 샌리 중에 그 노래가 있었죠. 12월 32일. 1월 1일이 아닙니다. 12월 32일입니다. 33일, 34일 계속 그렇게 갈 거야. 전 아직 생일 안 지났으니까 한 살 더 먹은 건 아닌데 맨날 공연만 보러 다녔으면 좋겠어. 진짜 공연에 오면 너무 즐거워. 나 흥. 역시 대한민국은 흥의 민족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2020년 어감도 좋고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뭐든지 진하게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2020년은 뭐든지 진하게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혼자 와가지고 약간 위축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신나게 많이 놀지는 못했지만 오늘 좀 시야도 되게 좋았어요. 자리가 거의 정센터에 가까워가지고 작년에 콘서트장에 들어왔는데 2019년에 들어가서 2020년에 나왔네요. 막피디님의 콘서트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